안녕하세요. 저는 스킨앤바디 안티에이징을 주로 하고 있는 이라인 클리닉의 대표원장 황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트레벨이라고 하는 PLA 제형인데요. 먼저 이 PLA에 좀 제가 사용하고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은 기존처럼 우리가 좀 어그멘테이션 하고 싶어하는 뭐 앞볼이라던가 팔자주름 그리고 메릴린 라인 그리고 템플 이런 쪽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0mg은 입자가 10에서 40마이크로미터로 굉장히 아주 고운 입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눈밑은 보통은 육아종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 잘 사용하시지 않는데 위험성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PLA, HA 믹스 제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LA는 보통은 안에서 재생이 돼서 한 6주나 8주 정도 있어야지 효과가 나오는 반면에 HA, 히알루로닉 에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그멘테이션이나 또 HA가 이제 보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한 물을 어큐뮬레이션 하는 것 때문에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환자분들께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형을 조금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200mg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 보면은 PLA와 HA 그 분말이 이렇게 제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피부에 인젝을 하려고 하면 믹스가 돼야 되는데, 물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증류수 9cc, 보통 200mg 기준으로 증류시 9ml, 그리고 리도케인 2ml를 믹스해서 11ml 정도를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 지나서 피부 깊숙이, 조직 깊숙이 인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미 리도케인이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는 신경 차단, 너브블락만 하면 되고요. 너브블락만 하고, 저는 보통 캐뉠라를 사용해서 인젝을 하기 때문에, 캐뉠라가 들어가는 그 삽입점에 로컬 마취만 하게 되고, 이쪽 그 템플이나 그 미드치 그리고 내소네비알 폴드 메르네 라인 모두 본토치를 해서 굉장히 깊이 인젝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0mg이 입자가 50에서 60 마이크로미터였다고 하면은 50mg은 10에서 4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좀 파인 링클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눈밑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저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증류수 5ml에 라이도케인 1ml를 믹스해서 토탈 6ml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20분에서 뭐 길게는 하루 정도 보관을 했다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부위는 이 눈밑 티어트로프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메릴린 라인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한그 사이드당 한 3cc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티어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2ml에서 3ml 들어가도 크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입자가 작기도 하지만 보통 그 기존에 나왔던 PLA 입자들이 조금 스피큘레이티드, 약간 삐죽삐죽한 그런 입자였다고 하면 얘는 라운디드 타입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입자가 고와서 실제로 눈 밑에 많이 넣어도 어떤 넣고 나서 좀 지났을 때 딱딱해졌다거나 이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역시 이것도 그냥 로컬 마취, 그 캐뉠라 삽입 부위에 로컬 마취만 하고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시술을 하기 전에는 그 베슬의 아나토미만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 거의 블리딩이 없이
바로 넣고 나서 약간 부었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면 가라앉으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오그멘테이션 하기 원하는 분들께는 최상의 상품이라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PLA 제품을 사용한 거는 꽤 오래됐죠. 그랬을 때, 뭐, 논문을 쓰기 위한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거의 90점 이상인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너무 좋다고. 티안 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제품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한번 넣고 6주 있다가 한번더 인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한뭐 2년이나 3년 간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또 2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셨을 때, 녹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뉼로만 없이 자연스럽게 잘 녹아 있고, 또두 번째 인젝에서도 어떤 뭐 어디전이나 이런 거 없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들께 그냥 평생 들고 가도 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